네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신입이구나. 난 769 프로덕션의 프로듀서야. 우리 회사에 취업한 걸 환영해. 너도 오늘부터 햇병아리지만 프로듀서로서 첫발을 내밀게 되었구나. 혼자 52명을 프로듀서하는 건 참 힘들었는데 덕분에 조금 짐이 가벼워진 기분이야. 신입인 네가 앞으로 기본적으로 진행할 업무는 사무 업무 정도가 되겠네. 아직 신입인 상태로 바로 아이돌을 맡길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배워가면 너도 담당 아이돌을 배정받고 진짜 프로듀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항상 아이돌들하고 소통을 할 것. 아이돌을 맡기 전인 만큼 조금씩 아이돌들과 친해져보는 걸 추천해. 일의 파트너로서 서로 믿음이 중요하니까. 자, 기본적인 업무 이야기는 다 했고 이제 769 프로덕션에서 일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알려줄게. 이 종이를 받아. 여기 적혀있는 10가지 규칙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무조건 이해해주길 바래. 극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이니 꼭 숙지해주고, 일단 아직 신입이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테니 내가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해줄게. 자, 첫 번째, 단발머리에 리본이 두 개 달린 여자아이가 사무실 혹은 시어터에서 넘어지는 일을 보게 되면 절대 잡아주지 말고 넘어지게 내버려 둘 것. 그 아이는 하루에 세 번 넘어져야 하거든. 왜냐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두 번째, 사무소 탕비실 혹은 시어터 탕비실 냉장고에 악한의 짱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푸딩이 있을 경우 절대 건드리지 말 것. 대신 양갈래에 푸른 머리를 한 장신의 여성이 그 푸딩을 건드리는 걸 봤다면 못 본 척 해줘. 어째서인지 그 아이는 그 푸딩만 먹거든. 세 번째, 시어터 대기실에서 야구는 금지. 금지라고 적혀져 있는 종이가 있어도 야구를 하는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럴 경우에는 네가 막지 말고 타나카 코토아라는 아이돌이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해줘. 네가 말했다는 이야기 없이 바로 처리해줄 거야. 그 외에 극장 홀에서 물총놀이나 피치발리볼 같은 놀이가 보이면 바로 코토아한테 알릴 것. 특히 더 위험한 일도 있을 때가 있으니 너도 주의깊게 확인해줘. 네 번째, 로비나 대기실에 먹다 남은 푸딩 혹은 깨진 화분이 보일 경우 그것을 처리하는 아이돌들한테 보고할 것. 가끔씩이기는 하지만 만약 적혀있는 사태가 보이면 그때는 정리하지 말고 타나카 코토와 바바 코노미, 시라이시 츠무기, 스오 모모코, 마카베 미즈키라는 아이돌한테 말할 것. 그 아이들이 전부 정리하고 누가 어지럽혔는지 찾아줄 거야. 뭐 대체로 누가 저질렀는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깊게 신경 쓰지는 말고. 다섯 번째, 줄무늬 옷에 포니테일을 하고 왁호이라고 외치는 소녀가 점심시간 혹은 15시 때 배가 고프냐고 물어보면 절대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지 말걸. 그 아이는 선의로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는 거지만 절대 받아서 먹어서는 안 돼. 만약 실수로 배고프다고 말을 하고 음식을 받게 되었다면 그 아이가 없는 틈에 주저하지 말고 시조 타카네라는 아이돌을 불러줘. 그럼 널 도와줄 거야. 그리고 만약 사무실에서 그녀가 고기만두가 들어있는 찜통을 들고 있다면 도망쳐. 여섯 번째, 시어터 내부에서 아라아라 하고 말하며 헤매는 보라색 머리의 글래머 여성이 보인다면 반드시 사무실이나 대기실로 직접 안내해줄 것. 그녀는 외부인이 아닌 우리 아이돌로 가끔 시어터 내에서 길을 잃는 일이 많거든. 만약 그녀를 방치하면 상황이 좀 복잡해지니까 꼭 챙겨줘야 한다. 일곱 번째, 극장 홀이나 의상실은 공연이 없는 평소에는 아이돌 음악을 틀어주지 않아. 만약 들린다면 주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것. 극장 홀이나 의상실에서 가끔 엄청 웅장한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거든? 그건 극장에서 틀어주는 게 아닌 어떤 오버랭크 아이돌이 극장에 등장하면 나오는 노래야. 어째서 그 아이가 다닐 때마다 노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는 마. 여덟 번째, 재고로 주문한 상품이 아닌 특정 굿즈가 팔릴 경우 따로 재고 체크 후 보고할 것. 가끔 로비 굿즈샵에서 우리가 파는 물건이 아닌 이상한 물건이 팔리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만약 확인 중에 모르는 물건이 팔리는 이력이 있거나 그 물건이 놓여져 있으면 따로 체크를 한 후 나나 아니 아키츠키 리치코에게 보고해둘 것. 아홉 번째, 이상한 녹색 생물체를 무시할 것. 가끔 로비나 사무실에서 녹색이 이상한 생물체가 보일 거야. 만약 보일 경우 다가가지 말고 무시해. 다가가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거고 금방 사라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자, 이게 열 번째, 본 회사는 자정 야근이 일상이다. 가끔 자정이 넘어도 시어터 사무실이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사무실에 아오바씨가 의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줘. 어차피 너도 자정이 넘어서 일을 하고 있을 거지만 말이야.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1번째, 가끔 밤이 되면 극장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올 거야. 귀 기울이고 유심히 들어보도록 해.
12번째, 극장은 아이돌들을 위해 정글이든 각으로 든 장소 이동이나 시간 이동이 가능해. 가는 건 마음대로지만 오는 건... 13번째, 위 11번, 12번 규칙은 사실 이 시어터에 없는 규칙이야. 만약 이 규칙이 적혀져 있는 종이를 발견했다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재빨리 종이를 소각할 것. 자, 이렇게 10가지 이야기 다 했고, 어? 11번과 12번, 13번 규칙은 뭐냐고? 야, 뭔 소리야? 아까 10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 응? 내가 말했다고? 무슨 소리야? 딱 10가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내가 말한 거 잘 숙지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